장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짐으로써 장 건강을 지켜야 하죠. 장을 튼튼하게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들입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물 한 잔 마시기. 배변을 제때 하지 못해서 변에 섞인 독성 물질이 장기간 대장을 자극하면 대장암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원활한 배변을 해야 하는데요. 배변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결장에 쌓여있던 대변이 직장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극이 대뇌 피질로 전달되고 배변 욕구가 일어나죠. 이것을 위, 대장 반사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사운동은 아침 식사 후가 가장 강합니다. 배변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반찬은 채소, 후식은 과일로. 하루 2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야구공 크기의 과일 2개, 채소 2접시, 나물 한 접시 분량이 각각 200g 정도 됩니다. 지나치지만 않다면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을 해치지는 않으니까 200g이라는 수치에 얽매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발암 물질을 막아주는데요.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물질이 많다는군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엽산 등이 모두 암을 예방해주는데요. 특히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장암과 대장 용종의 위험을 절반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셋째, 밥 먹은 뒤에는 움직이기.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의 근원입니다. 그 자체가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죠. 더욱이 스트레스를 술과 담배로 풀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누구나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직장인들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요. 점심 식사 뒤에는 무조건 산책을 하세요. 회사 건물 밖으로 나가서 최소 20분간 햇볕을 쬐면서 산책을 하자고요. 스트레스 해소 효과와 함께 햇볕을 받아 몸 안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로 인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넷째, 회식 메뉴 중에 육류를 자제하기. 회식에 고기가 빠지면 섭섭하죠.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조절하세요. 소고기 등의 붉은 고기에 함유된 철 성분이 소화되면서 발암 물질인 철 이온으로 바뀌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식 메뉴에 닭고기나 오리고기, 생선류는 장 건강에 나쁘지 않습니다. 다섯째, 퇴근 후 운동하기. 산책, 달리기, 줄넘기 등의 운동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해 대장암을 예방합니다. 규칙적인 운동만으로도 대장암 위험이 30% 낮아집니다. 네, 장을 튼튼하게 하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들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만, 그러나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가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바랍니다.